6시, 50분쯤. 6시, 20시, 2분 대기하셨고요. 그러고 보니 네 분이 분홍색으로 맞추셨군요, 오늘. 아니에요, 맞춘 건 아니고요. 아~ 우연의 예시로. 아~ 역시. 네, 조금씩 토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네 분 이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청인 태시 MC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잘생긴 분, 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동네 앨범 와서 노래 수업을 듣고 있는 혁수예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브리즈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소개만 하신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촬영을 하셨으니까 소감이 어떠신지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네, 뭐 준비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데 사심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곳을 많이 다녀서 네, 행복합니다. 네, 여행을 많이 다녀서 행복하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제대를 했었는데 이 음악 프로그램 여행하면서 노래하는 이런 버스킹하는 듯한 느낌의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동네 앨범 지금 돌아다니면서 많은 진짜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추억도 만들고 또 우리 네 명이서 노래도 부르는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앞으로 잊지 못할 또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봐주셔서 저희의 목소리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려욱 씨였고요. 네, 저는 이제 동네 앨범 촬영을 하면서 항상 음악방송이나 아니면 뭐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렸었는데 뭔가 직접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 노래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무대에서 노래할 때 사실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굉장히 빈틈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경영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버스킹이랑 여행하면서 음악하면서 이렇게 이게 모든 게 편안하게 시청자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즐기고 듣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노래할 때 뭔가 부담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시면서 되게 좋아할 수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 네.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